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것이 무엇일까요? 요 새싹들이 누구일까요? 제가 해봤는데 진짜 올라왔어요. 토마토예요. 토마토 먹다가 씨, 그 속에 씨 빼서 이렇게 뿌렸거든요. 뭐 여기 올라오는 거 보세요, 여기. 이렇게 보이시죠? 흙을 뒤집어 쓰고. 엄마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제가, 이 두부, 큰 두부 있잖아요. 큰 두부. 한 두부 2모 반이나 이렇게 되는 그 마트가 막큰 두부 있는데, 거기 그 두부, 그통 아래 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흙 넣고서 뿌렸잖아요. 이거 큰 토마토랍니다. 토마토 주렁주렁 열리는 꿈을 꾸면서 제가 이거 뿌렸는데 진짜 올라왔어요. 여러분들 애기들하고 같이 이런 거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애들 씨 뿌리고 올라오고, 이것도 조금 더 크면 이제 옮겨서 토마토 열릴 때까지 키워야죠. 조금 더 있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. 조금 몇개더 올라올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씨 바르는 영상도 찍어놨는데 함께 올려줘 볼게요. 여러분도 토마토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. 오, 재밌어요. 애들도 재밌어 할것 같아요. 살아있는 과학 수업입니다. 예, 이따가 편집해서 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토마토 씨를 한번 발췌해가지고 제가 일전에 몇 개, 여기에 씨를 몇 개, 토마토 썰면서 몇개 발췌해 놨습니다. 오늘도 한번 몇개더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려고요. 누군가 심으시더라고요. 그렇게 썰면 속에 여기 우리가 생각 없이 씨를 먹잖아요. 근데 토마토 씨는 부드러우니까 딸기 씨 이런 거 생각 없이 먹는데 진짜 이게 씨더라고요. 이게 여기서. 여기 씨가 이렇게 보이죠, 씨. 요걸로 심어가지고 토마토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렇게. 얘를 심어가지고 토마토가 나오고 토마토가 열린다니 너무 신기하죠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. 요런데 뒤에 씨가 엄청 붙어있죠, 보세요. 이게 씨예요. 이렇게 제가 파종을 한번 해볼게요. 요렇게 두부판 큰 거예요. 이거 우리 그 마트 가면 두부 큰거 넓적한 거 있잖아요. 2개짜리 이런 거. 거기다가 아래쪽에 구멍 뚫고 흙을 담았어요. 아래 중간쯤에 상토가 좀 섞였어요. 나머지 이 흙은 그냥 일반 제가 퍼다놨던 사늘이에요, 사늘. 우리 또 화단 정리할 때또 흙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한 바가지 퍼놨던 거, 그 흙이 하고 좀 섞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지금 새 발췌 씨 골라내 놨던 거 이렇게 두문두문 한번 심어 볼게요. 뭐 2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3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. 딸기나 뭐 토마토 우리가 이런 거 무심코 먹잖아요. 애들이 씨가 크지 않으니까. 근데 저도 이걸 하는 걸 배워서 한번 해봅니다. 이런 거 재밌잖아요. 재밌어요. 이게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일단 파종을 한번 해보고, 작년에 저도 제라늄 파종을 처음 씨앗을 제가 나눔 받아가지고 파종을 처음 해봤는데 걔가 다 올라오더라고요. 신기해요. 그게 걔들이 올라와서 또 잎이 커지고 또 올해쯤은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, 그런 것이. 예, 그게 이게 저의 성향인 것 같아요. 이거 뭐 키우고 뭐 해보고 하는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
그래서 우리 큰 딸, 우리 작은 딸이 저 닮아서 식물 키우는 거는 몰라도 뭐든지 뭐 놀이기구 뭐 위험한 거뭐 무서운 거 그런 것도 다 해보려고 그래요. 이렇게 보통 씨 뿌리기 할 때는 씨의 키만큼 이렇게 흙을 덮어주잖아요. 흙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애들이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또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올라와도 늦게 올라오면 애들이 자라지를 못하죠. 결실을 못 맺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주방용 채를 제가 아예 여기 베란다용으로 이렇게 하면 더 보드라운 흙만 덮어주겠죠. 그죠?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덮여지지 않게끔. 덮인 듯만 듯. 얘들 씨가 연약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시골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옛날에 뭔 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 생각들이 막 나네요. 부모님 생각도 나고. 잘 나겠죠? 이쁘게. 이렇게 하고, 실을. 이렇게 놔야지.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데. 여러 개 나면 이렇게 막 씨가 새싹이 나면 막 연약하잖아요. 우리 모종도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. 많이 키워서 해도 연약하잖아요. 이렇게 좀 키워서 또 옮겨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. 잘날것 같죠?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토마토 씨앗 뿌려봤습니다. 여러분도 딸기 사 먹을 때 딸기 씨앗 한번 뿌려보세요. 제가 토마토 했으니까 누군가는 딸기를 한번 해보시면 서로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